fighters took your breath away. Ghost riders took your wallet away. Ghost riders wanna hold your hands, but they hid behind the curtains. The purpose in their songs, smile like the clowns. It may last forever, you just let it be. May the money to their masters. Again to another day. Goodbye again to yesterday. The pressure was ruling your mind today. You'd never know.제가 어릴 때는요, 저기 LP 듣는 거를 좋아해서요, LP 가게를 하는 게 꿈이었는데 CD가 나오면서 그 꿈이 무산됐죠. 11살 때부터 이제 기타를 쳤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밴드를 만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음악은 악기라는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정말 즐겁게 놀면서 연주를 한다면은 그거를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이제 느끼거든요. 우리가 즐거운 게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된다는 거. 어떤 그런 게 굉장히 음악의 힘인 것 같고요. 2019년쯤 지금 멤버들이랑 같이 서울전자음악단에 들어오게 됐고요. 거의 반 강제로 윤철이 형을 졸랐죠. 저 좀 써달라고. 윤철이 형 자체가 하나의 장르로 구축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윤철이 형이랑 붙으면 그게 또 색깔이 또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되게 재밌고. 옛날에 인디밴드들 공연 보러 가고 했을 때 느꼈던 그런 오리지널을 찾아가는 느낌. 2004년에 서울전자음악단 1집을 내면서 꿈에 들어와라는 곡이었어요. 어떤 TV의 CF 음악을 쓰이게 되면서 이제 서울전자음악단이 알려지게 되죠. 2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꽤 오랜 시간 동안을 만들어서 안 해봤던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해봤죠. 컴퓨터에도 녹음해보고 우리가 합주하는 거를 또 똑같이 아날로그 테이프 녹음기를 구해서 진짜 옛날식으로 테이프에다가 녹음을 했습니다. 테이프로 녹음하는 게 더 좀 몽환적이고 따뜻하게 들리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못해요. 테이프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 다르게 살지만은 이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평화롭게 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밴드 멤버들이 약간 좀 서로 각자 따로 노는 느낌 같은 거를 좀
해보고 싶었지만 그게 합주를 하다 보면 그게 잘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앞에 노래 부분하고 뒤에 간주 부분이 다른 느낌으로 가고 싶었어요. 음악 자체, 곡 자체도 어떤 서로 다른 곡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모두 다르지만 만약에 내가 유명 뮤지션의 대필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곡을 내가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만든 게 고스트라이터였습니다. 음악적인 영감이라는 게 여기에 이렇게 공기 중에 항상 떠다니고 있는데 평소에는 그냥 날아가 버리죠. 제가 연주를 하고 뭐 음악을 하고 있을 때에만 그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음악을 제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즐기고 싶다, 음악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음악은 즐길락 즐기는 거다.